역할에 매우 몰입한 배우들이 시도를 방해했다 생각하여 공무집행 방해죄로 체포해 갈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? 하고 물어보면 그냥 김양현입니다 하고 대답하면 되는 거 아니야. 내가 뭐 어려운 놈으로 왔어? 내가 지금 네 이름의 의미를 물어본 것도 아니고 네 성이 어디 성이고 파가 무슨 파고 그런 어려운 거 묻고 있는 거 아니잖아 지금! 네 매니저 씨, 그러니까 정유정이라는 이름을 아시죠? 아 그래요 알죠. 서로 인사도 나누고 그럴 정도인가요? 원체 정기적인 손님이니까 그럴 수도 있죠. 아 그럼요. 원체 그 아가씨가 싹싹하고 또 이쁘거든요. 그리고 가끔 단체 회의자리를 우리 호텔에 사시니까 잘 알죠. 어제 뉴스에 뭐가 나왔는지도 다 안다고요. 아저씨 하실 때 그것만 하시나 봐요. 이봐 아가씨! 말이라고 진짜. 못 들었어요. 뭐 그러니까 여자 비명 소리라든지 누군가 싸우는 소리라든지. 했을까요? 아 그거 만드신 분이요. 우리 어렸을 때. 네 조용필이 오빠 소리 들은 게 바로 제 프로죠. 그리고 연애 가시고서 연애 정보 프로를 한 게 너무 처음으로 보여준 그것도 제가 연출했어요. 방송이란 게 그래요. 어떤 거? 아무튼 지금 장난치기 분이 좀 아니거든. 정규정 무시됐냐고 물었어. 일형식 아니어도 좋으니까 네 자유롭게 말해라. 일형식으로도 말할 수 있습니다. 전 안 죽였습니다. 아유 애쓰셨네요. 그냥 처음부터 정규정이가 네 언니라고 물어봤으면 얼마나 좋아요. 난 네가 그 여자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만 궁금해. 네가 죽였으면 깜빵 쳐 넣으면 그만이고 네가 안 죽였으면 그냥 밖으로 쳐 빼내면 그만이거든. 뭐라고 하면 안 되죠. 물밖에 안 갖다 줬어요. 넌 물을 가져다 준 것밖에 없다. 그렇죠? 근데 양은 스테인리스 707호로 들어간 물통이죠. 네. 결안산 정유정이 위에서 발견된 독극물입니다. 그거 찾아서 내 목 좀 풀어주죠. 김차, 차 주유통 열어. 개소리 하지 마 이 새끼야. 뭐야? 뭐, 가만히 있어. 넌 아니야. 야 하여튼 네가 뭐라 얘기해봐. 너 애들 여자 죽었는데 왜들 일이 난리죠? 오늘 일도 찝찝 생각나서 정정 살짝